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Totally Accurate Battle Simulator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어벤져스라든지 뭐 원펀맨 등등 굉장히 재밌는 다양한 그런 유닛들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오늘도 어마무시한 유닛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닛일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. Let's go. 지난번 어벤져스 만든 모드 제작자 분께서 그 모드로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.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울버린, 오, 앤드 퀵실버. 오, 이거 그거네. 엑스맨에서 나오는 유닛들인데 제가 엑스맨을 안 봐가지고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는 잘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위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뿅. 야, 울버린은 한방컷 했는데? 아니, 울버린 2,000원짜리인데요? 일반 유닛들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. 팡! 아, 약간 원펀맨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속도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. 울버린은 2,0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, 얘도. 혼쭐 한번 내줘야겠다. 블라드여, 집결하라. 렛츠고. 아, 돌진하는구나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케이, 망! 나무 막대기로다가 후두이가 패버려! 패버려! 잠깐만. 이거 나무 젓가락들 다 깨진다! 안 돼! 이거 울버린 절대 2,000원짜리 아니야. 그리고 더 휴먼 토치. 얜또 뭡니까? 이상한 유닛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하이! 불타오르네. 우와! 중간 화염 방사기! 오, 예스! 그리고 오메가 범 자이언트 사무라이에다가 활 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. 얘는 뭘까? 짱돌이나 먹어라 이 자식아. 우와! 자, 그 다음은 오늘의 메인 유닛입니다. 빠밤!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절대 방패를 들고 있는 유닛 등장입니다. 전부 다 막아버릴 것 같지 않나요? 자, 우선은 가볍게 활 같은 거다 막아낼 것 같거든요? 일단은 짱돌부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너희 자식이 거? 이게 짱돌만 한번 좀 맞아봐라. 자, 모여서 짱돌 준비해주고 쏘세요. 호동. 우와! 무슨 장난감 돌 던지듯이 그렇게 다 막아대네요? 계속 쳐.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, 아주. 잠깐만, 얘가 단점이 대신에 공격은 못하네. Only 방어력에 몰빵을 한 그런 유닛입니다. 그다음에 또 투척류가 또 뭐가 있을까? 포션. 이거 조금 아플 것이요. 맞으면 정신 못 차려. 준비하시고 포전 발사. 따따따따. 이야, 역시 절대 방패답습니다. 싹다 막는 거 보세요. 포션이고 나발이고 그냥, 이거 지가 취하는 모습 보이세요? 이거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도 그냥 한수 접고 가는 느낌이거든요? 깡, 깡, 깡. 잠깐만, 이거 공격을 못 해? 뭐 하냐, 니들? 왜 공격을 못하지? 엄청난 절대 방패 크기에 압도돼 버렸어요. 공격도 못하잖아요. 계속 밀려나기 바빠요. 자, 다음은 아처. 자, 한번 또 막아보시죠. 준비하시고 쏘세요. 호다다다닥. 그래, 이거 그냥 다 막혀. 빵빵 팽팽팽팽팽팽. 때려봐. 안 아파요. 에헤헤. 메롱메롱 다 튕겨내지롱. 야, 얘는 이거 앞으로 가기도 힘들다. 방패가 무거워서 그런가 한 칸씩 앞으로 가긴 하는데. 일로 와봐. 아자 아자. 아, 어디 걸렸나? 이거 왜안 움직여져? 야, 얘는 그냥 사실상 유닛이라기보다는 거의 태워놓는 대형 방패 수준이네요. 이거 발리스타 정도면은 방패 깨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방패 뚫어봐. 준비하시고. 과연 방패 뚫어낼 수 있습니까? 캡틴 아메리카도 한수 접고 간 그의 실력 봅시다. 준비하시고. 쏘세요! 발사! 빨리 쏴, 쏴, 쏴!
아이고 장전하는데 한 세월이요 이거. 발사! 저게 튕길 수 있는 화살이 아닌가 봅니다. 방패 그냥 뚫어버렸네요. 오우야 배때지에 꼽힌 거 봐. 노! 야 어쨌든 이거 발리스타는 뚫립니다. 그러면은 제우스? 제우스 번개도 튕길 수 있을까 혹시?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옵니다. 샤라랄라라. 아이고 번개도 뚫고 가시네. 관통이요 관통. 바로 통구이 돼버립니다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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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거는 화살같이 조그만 투사치만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큰 거는 못 막고. 이러면 아이스 아초도 막을 수 있겠지. 그러면. 이거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. 폴롤롤로. 그렇지. 화살은 그냥 가볍게 막아요. 이거 설마 도끼도 막히나? 울루죠? 가장 최근에 정식 업데이트에 이루어졌었던 울루. 라라라라라라라. 야 잠깐만, 이거 막히긴 막히는데 뒤쪽이 조금 많이 차갑다? 아야 좀 많이 시원한데? 허다다다다다다다다. 오 야야야 온다 온다 얼어 얼어 얼어. 우와 도끼 꽂히는 거 봐. 야 그래도 완전히 얼진 않네.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자 그러면은 울루를 좀 더. 치어리더님들 준비하세요. 가메드 더 빠르게 쏴. 이번엔 좀 더 빠르게 굉장히 순식간에 얼려버릴 겁니다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우와 쌓이는 도끼 속에 결국에는 얼어버리면서 마무리. 아 안되겠다, 이번에는 좀 더 빡세게 가보겠습니다. 바로 폭죽 아처와 그리고 뒤쪽에 화차까지 배치를 해서 절대 방패가 뚫리나 안 뚫리나 볼 거예요. 준비하시고 뿅. 자 화차 대기 갑니다잉. 먼저 폭죽. 오오 잠깐만 이거 뜨는 건 아니겠지? 그 다음에 화차까지 가자. 오 야 이게 대박이네. 개멋있어. 화차가 대박이었네. 이 어마무시한 위력의 화차까지 절대방패 위력. 그래도 잠깐만 그러면은 이 빛의 신 한번 막아볼래? 방패와 빛의 대결 과연 뚫어낼 수 있습니까? 아우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녹아버렸어요. 예 와 빛의 신도 세긴 더럽게 세 확실히. 아 결국에 오늘의 결론 나오겠네요. 투사체가 물리적인 조그만 화살 정도 표창같이 그런 정도만 막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초대형 방패 끼고 전쟁 한번 살짝 치러볼까요? 자 방패는 예안하면 충분해. 그리고 뒤쪽에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가지고 화차 좀 깔아주고 폭죽병 아이스 아처도. 자 창과 방패 대결일 것 같은데 뚫는 자와 막는 자 대결 가봅시다. 올방패로 가자. 나이트 쉴드 베리어 대장 방패와 그리고 부하 방패들 끼워가지고 해봅시다. 얘가 앞쪽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애들이 싹 옆으로 가가지고 이런 잡다구리한 애들 잡아주는 그런 그림으로 해볼게요. 이게 방패 들고 있는 애가 몇 명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. 자 원시 부속 부족까지 합세해. 앞쪽에 그 다음에 울루 던진 애들 울루 닌자 아르테미스까지 뒤쪽에 합세하겠습니다. 짱 짱 한번 해봅시다. 렛츠고. 일단은 절대 방패가 있기 때문에 얘가 1당백 해줘야 돼. 먼저 앞쪽에서 모든 투사체들 다 막아주면서. 아 잠깐만 이거 울루가 너무 밸런스 깨는 것 같은데? 잠깐 아 이거 안되겠다. 울루 좀 빼야겠다. 아베스터 이 정도는 해야지 밸런스 맞지 않을까요? 좋아 투사체 막아내. 뒤쪽에 아르테미스까지 있고요. 오 화차 먼저 발사 부붕부붕부붕. 좋아 방패 앞쪽에서 막아주는 사이에 이 방패병들이 앞쪽으로 먼저 가서 애들을 잡아낼 겁니다. 자 막아내.
우와야 든든하다 아주. 진짜 왜 이렇게 듬직하냐? 야 아늑해 심지어. 여기 있으면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. 빵빵빵빵. 좋아. 아르테미스도 열심히 공격하고 있지만. 잠깐만. 이거 이제 얘 단점이 앞쪽으로 못 가요. 그렇기 때문에 방패병들이 막아준 사이에 빨리 앞쪽으로 가서 이 활병들 잡아내야 되거든요. 아 근데 막기만 하고 녹는 그림입니다. 방패병들 밀고 들어갑니다. 일단은 이 방패병이 어느정도 데미지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그림이고요. 화차 공격! 아군까지 같이 잡아버리는 엄청난 화차의 위력. 오, 야 그래도 힘들긴 하네. 제가 원거리 공격이 없으니까 좀 힘듭니다. 엄마 너무 아파요. 역시 뭐 이쪽 진영에는 원거리 유닛이 없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애들은 잡을 수가 없네요. 방패도 같이 움직여주면 모르겠는데 방패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한 뭐 방패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병맛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안녕!